샷잔도 두 개 주네. 근데 사실 샷잔 쓸 일이 없긴 해요. 술집에서 쓰지. 어쨌든 그래도 주는 건 감사합니다. 뭐라도 넣어주는 건 좋죠. 이제 제가 탈까요? 본인 타보실래요? 첫 개봉은 본인에게. 조니 워커 18년입니다. 우리 지난 영상에서 조니 워커 18년에 대해서 촬영하겠다고 예고를 드린 바가 있었죠? 조니 워커는 대부분 라벨 색상으로 구별을 하는데, 아 물론 XR도 있긴 합니다만 우리 18년의 경우에는 속성 연수로 표기하고 있는 조니 워커 블렌디드 스카치 위스키입니다. 제가 못 외워서 여기 메모를 조금 보면, 조니 워커 18년은 조니 워커의 6대 마스터 블렌더이자 블루레이블을 탄생시킨 짐 베버리지가 스코틀랜드 전역의 800만여 개 이상의 캐스크 가운데 최소 18년 이상 숙성된 18가지의 싱글 몰트와 그레인 위스키 원액을 조합하고 블렌딩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뭐 백문이 불여일견. 향부터 맡아볼까요? 그럽시다. 이 호박빛 색깔도 참 예쁘네요. 언뜻 외견은 골드 라벨이랑 비슷해 보입니다. 그런데 향기는 골드 라벨하고는 차원이 다른데? 조니 워커인데 왜 스모키가 별로 안 느껴지는 것 같죠? 나도 지금 그렇게 생각했는데 거의 못 느끼겠고, 과일향? 좀 사과 같은 향이 좀 많이 나고. 그리고 아까 호박 얘기를 하셔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호박 같은 짙고 누린 듯한 향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단향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스모키가 안 느껴지니까 이게 조니 워커 맞나? 근데 조니 워커 특유의 그런 은은하지만 바리에이션이 넓은 것 같은 향기는 여전하네요. 신기하다. 스모키한 향이 거의 안 느껴져. 맛을 한번 봐야 되겠어요. 일단 지금 향기로는 블렌디드 위스키지만 결코 가볍지 않고 오히려 낮게 깔려있고 묵직하고 짙은 느낌의 단향이 느껴지고요. 또 스모키함이 그다지 향기에서 느껴지지 않는다는 점이 조니 워커 치고는 독특한 점인 것 같습니다. 맛을 한번 볼게요. 그럽시다. 응? 꿀이네. 나 이거 지금 하고 싶은 얘기가 생겼는데 좀 이따가 얘기하고. 왜 이리 맛있지? 어때요? 얘 꿀 같아. 꿀? 응. 근데 마음에 들면 다 꿀이라고 하셔가지고. 아이고. 바닐라의 단맛, 뭐 쉐리의 단맛, 뭐 놀린 단맛 뭐 이런 게 있는데 얘는 꿀 쪽이 가까운데 내가 느끼기에는. 아까 그 호박 얘기하셨잖아요. 나 그 얘기를 들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호박 같은 그런 짙고 누린 단맛이 일단 주축이 되는 것 같아요. 혀에 닿았을 때 짙게 묵직하면서도 중심감 있게 단맛을 선사해주고, 목을 넘어갈 때에는 어느 정도의 알코올감과 아주 약간의 매운맛과 타격감도 선사해주는데, 블렌디드 위스키인데도 약간이나마 피니쉬가 느껴진다는 점이 독특합니다. 매운맛이라고 해야 되나? 살짝 올라오긴 하는데 그래도 전반적으로는 굉장히 부드럽고 밸런스 있게 잘 넘어가네. 솔직하게 얘기하면 레드, 블랙, 골드, 그린 좋은 블렌디드 위스키입니다. 하지만 거기까지는 블렌디드 위스키다 라는 느낌이었는데 여기서부터는 티어가 살짝 다른 느낌입니다. 확실히 짙고 풍부하고 맛있습니다. 그냥 니트로 마셔도 충분히 즐길 만한 요소가 많은 위스키인 것 같아요. 레드라벨, 블랙라벨, 골드, 뭐 물론 그린까지 포함해서 좋은 위스키입니다. 부담 없이 하이볼로 타기 좋다 라는 느낌을 기본으로 하고, 그러면서도 챙길 수 있는 풍미가 있으니 더욱 좋다라는 느낌이었는데, 조니 워커 18년은 자체만으로도 니트로 마셔도 확실한 풍미를 주고 있다는 점에서 그 앞에 있는 친구들하고는 조금 티어가 다른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블루라벨 되기 직전에 입문과 하이엔드 사이에 있는 레퍼런스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이 살짝 있는 것 같습니다. 맛있으시죠 지금? 나 너무 맛있는데? 아까 하이볼 찍고 와가지고 술 취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건 아니겠죠. 아니야. 향에서도 풍성한 이 과일 향이 너무 좋고,
나는 이제 꿀이라고 느꼈고 본인은 호박 같은 눌린 단맛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단맛이 느껴지면서 스파이시함이 약간 올라와서 은은한 피니쉬까지 남아서 난 얘 맛있어. 원래 조니어커 하면 이 스모키함을 깔고 있고 블루도 풍성한 가운데 스모키함이 얇게 껄려 있잖아. 근데 얘는 스모키함을 잘 못 느끼게 써서 나는 조니어커 특유의 스모키함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약간 밋밋할 수는 있겠다. 아 그렇습니까? 저는 의견이 좀 다른 게 기존의 블렌디드 위스키에서 스모키함이 너무 강조되다 보니까 입문하시는 분들께 오히려 진입 장벽이 되는 면이 저는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우리 조니어커 18년의 경우에는 물론 가격은 입문의 가격이 아니긴 합니다만은 스모키함이 많이 잡힌 상태에서 여러 가지 단맛을 비롯한 짙은 풍미가 느껴진다는 점에서 저는 오히려 장점이 많은 위스키인 것 같습니다. 조니워커 18년 마셔보니까 저는 같은 조니워커 중에서 세 가지가 떠오릅니다. 첫 번째는 모양이 비슷한 골드라벨. 그리고 두 번째는 저는 이 친구를 마시면서 로우랜드 오리진이 생각나더라고요. 로우랜드 오리진. 그래. 뭐라고 할까? 바닐라 같은 단맛이 상당히 즐거웠던 위스키인데 이 친구도 약간 그런 캐릭터와 닿아 있는 면이 느껴져서 같이 한번 마셔보면 좋을 것 같고요. 방금 말씀하셨듯이 블루라벨이 조금 느껴진다고 하셨어요. 블루라벨도 한번 같이 마셔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야 좋죠. 로우랜드 오리진 그거 좀 비슷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그거 리뷰했었잖아요. 로우랜드 오리진이 스모키함이 제일 없었거든요.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단맛이 좀 더 강했던 기억이 나서 다시 한번 비교해보면 괜찮을 것 같아요. 아 좋은 생각이에요. 아니 물론 가격이 넘사벽이긴 한데 뭐 완전히 같은 레벨에서 비교는 안 되겠지만 같이 비교해보시죠. 그쵸. 블루하고도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데 블루가 워낙 넘사벽이지. 여기 바로 옆에 있어가지고 골드라벨 로우랜드 오리진 블루라벨 약간 사이즈가 제각각이긴 한데 PT바이크까지 꺼내면 약간 너무 많아지니까 PT바이크는 빼고 좀 따라주실 수 있어요? 네. 근데 이게 거의 다 마신 상태에서 맡아보니까 스모키함이 아예 없는 건 아니네. 잔잔해요. 아주 잔잔해서 잘 못 느끼는 것뿐. 나 이거 볼 때마다 너무 좋아. 왜요? 이 최고급 위스키에만 달아주는 가니쉬 같은 느낌? 아... 그래서 좋아. 여자분들은 뭐 장식 이런 거 좋아하시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다. 같은 조니워커니까 비슷한 면이 있을 수 있겠는데 골드라벨 같은 경우에는 조금 설 익은 느낌, 다소 가벼운 느낌이라면 18년의 경우에는 그 방향성은 다소 비슷해 보일 수 있으나 좀 더 짙고 익어 있다라는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 본인 말이 맞네. 향의 방향성은 비슷한데 깊이가 조금 다르긴 하네. 단맛과 과일 맛을 충분히 못 느끼고 피니쉬로 넘어간 느낌? 밸런스가 막 좋다고 느껴지진 않아. 일단 제가 마셔본 느낌은 골드라벨 같은 경우까지는 그래도 아직은 스모키함이 좀 강하구나 라는 생각을 했고요. 여러 가지 풍성한 느낌을 느껴본다라는 점에서는 스모키함에 조금 가려서 어려운 면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음미하며 자세히 찾아보면 그러한 여러 가지 풍미를 찾을 수 있다는 점은 확실합니다만은 골드라벨은 그것을 내가 찾아야 하고 18년의 경우에는 굳이 찾지 않아도 이미 단맛과 과일의 풍미가 문을 두드려 온다는 것이 차이점인 것 같아요. 골드라벨까지는 아직 스모키함이 조금 강한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그러면서 맛은 조금 가볍고 뭔가 중간 단계를 생략하고 건너뛴 느낌? 첫 느낌은 풍성한데 중간과 끝이 없는 느낌이 있어요. 그런 거에 비해서 18년은 언뜻 비슷한 특성을 느끼셨을 수는 있지만 시작부터 끝까지 풍미가 충실하다는 점이 차이점인 것 같습니다. 로우랜드 오리진 먹어볼까요? 좋습니다. 근데 얘도 이 18년에 비해서는 향의 깊이가 깊다는 느낌은 조금 덜 듭니다. 그냥 되게 프레쉬한 과일 향이 느껴져요.
그 로우랜드 오리진의 경우에는 향을 맡아보면 향에서는 스모키함이 거의 느껴지지가 않고 바닐라 내지는 청량한 배 같은 그런 과일의 풍미가 느껴집니다. 상당히 달콤하고 거의 아이스크림에 가까운 그런 단향이 느껴지는데 그 농도가 분명하지만 다소 가볍다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또한 스모키는 거의 느껴지지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스모키를 좋아하지 않는 분이라면 로우랜드 오리진의 향기가 마음에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먼저 마셔볼게요. 정말 이건 바닐라 아이스크림 같은 맛인 것 같아요. 바닐라 아이스크림에 가까운 그런 단맛이 혀를 가득 채웠다가 목을 넘어갈 때는 정말 아주 약간의 알코올감과 매운맛을 살짝 선사해주고 피니쉬는 느낄 겨를이 없이 깔끔하다고 말을 할 수도 있겠고요. 여운이 굉장히 짧습니다. 혀에 닿는 느낌은 너무나도 풍성한데 이것을 오래 즐길 수 있는 부분이 없다는 면이 조금 특징인 것 같습니다. 18년과 한번 비교를 해보면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아이스크림이 연상되는 그런 바닐라의 단맛이 18년에도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유사점이 있는데 그보다는 조금 더 잘 익은 사과에 가까운 풍미가 함께한다는 점이 18년의 주요한 특징인 것 같고요. 즐길 만한 여운이 남아준다는 것이 두 번째 결정적인 차이점인 것 같습니다. 드셔보시겠어요? 네. 우리 피디님이 왜 그렇게 얘기했는지 알 것 같아요. 삼키고 난 후에 입안에 남는 씁쓸함이 좀 있지 않으세요? 이게 베이스는 블랙라벨이다 보니까 블랙라벨 특유의 약간 씁쓸한 맛이 있습니다. 맞아요. 약간의 뭔가 입안에 남아있는 씁쓸함이 있어요. 우리 블루라벨도 마셔보죠. 굉장히 풍성하네요. 과일향, 깔려있는 스모키향, 바닐라향 뭐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조화가 이루어진 느낌이 들어요. 이렇게 말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조니 워커는 블루라벨인 것 같습니다. 풍부한 과일의 향기가 느껴지는데 치우치지 않고 또한 청량함도 느껴지는 과일 향기라서 또한 약간의 스모키는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 농도가 우리가 아까 골드라벨에서 느꼈던 것처럼 강력하진 않고요. 은은하게 오히려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과일과 바닐라에 가까운 풍미를 한층 풍성하게 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것 같아요. 이 스모키함이 이 맛을 더 살리기 위해서 잔잔히 딱 받쳐주고 있는 것 같아요.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음악으로 치면 이퀄라이저를 설정할 때 보이스 부분을 다소 깎고 고음과 저음을 강조하는 경우 V자 곡선 그런 튜닝을 하는 경우도 있고 오히려 보이스를 강화하는 경우도 있고 뭐 그런 여러 가지 경우가 있겠습니다. 조니 워커 18년의 경우에는 이 보컬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전방을 향해 쏟아낸다는 느낌이라면 조니 워커 블루라벨은 보컬은 한 발짝 뒤로 물러서고 직관적이지 않은 여러 가지 풍미가 베이스라고 한다면 주변에 깔려있는 스모키함을 비롯한 여러 가지 악기 소리를 좀 더 풍성하게 올려 보내주는 느낌입니다. 입에 들어갈 때부터 또한 목을 지나가고 나서 삼키고 난 이후에도 풍성한 즐거움이 남아줍니다. 그런데 그 캐릭터가 서로 동떨어져 있지 않고 어느 정도 유사한 면이 있어서 상당히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굉장히 밸런스가 좋아서 다양한 맛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거는 확실히 조니 워커 블루가 좋은 것 같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날 있잖아요. 이렇게 스모키함도 싫다. 깔끔하게 딱 과일과 단맛만 느끼고 싶으면서 적당한 피니쉬를 즐기고 싶다 할 때는 저는 18년도 좋은 것 같아요. 우리 마셔본 블렌디드 위스키 중에서는 블루라벨 다음으로 이 친구가 제일 맛있는 것 같지 않으세요? 나는 솔직히 조니 워커 18년을 처음 마셔보거든. 생각보다 너무 향과 맛이 좋아서 조금 놀랐어. 골드라벨하고는 사실 외견만 닮았을 뿐 많은 부분의 차이가 있고 블루라벨 그리고 로우랜드 오리진 어느 정도 유사한 느낌이 있는데 로우랜드 오리진 영상 찍을 때 블루라벨이 구체적으로는 PT 바이크의 보급형인 것 같다 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어느 정도 유사한 느낌을 갖는 거는 어쩌면 당연한 일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바로 뚜껑을 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로 미각적인 즐거움을 안겨준다는 점이 또 하나의 놀라움입니다. 좋습니다. 우리 조니 워커 18년 의외로 너무 맛있어서 놀랐어요. 저는 사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또 반론이 있을 수는 있는데
물론 그 앞에 있는 친구들도 충분히 좋은 위스키입니다만은 티어가 하나 올라가 버린다는 느낌이 18년에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시작인 것 같아요. 맞아. 레벨이 조금 다른 느낌? 이거 500ml 기준으로 얼마예요? 이 친구는 지금 500ml인데 8만원대에 트레이더스에서 구입하실 수 있고 다른 마트에서는 조금 더 1, 2만원 정도 더 주셔야겠지만 700ml의 경우에는 10만원 중후반 정도의 가격입니다. 그런 점을 생각했을 때 사실 우리 블루라벨 같은 경우에는 가격적인 부담이 어느 정도 생기는 지점에 있어요. 아니 많이 부담되죠. 저도 처음 마셔보는데 너무 맛있네요. 오늘도 영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잔 하실까요? 네. 이 두 친구가 다 여기 들어있어요. 존니워커 18년 괜찮은데? 좋네. 이게 존니워커다 라는 느낌.